나이 서른아홉이요. 서른아홉. 네. 근데 언니를 느끼니까 네. 왜 네. 가슴이 이렇게 갑자기 무거워지지? 무거워지신다고요? 너무 무겁고 네. 되게 언니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네, 맞아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여자로서 사는 인생이 너무 네. 힘들어. 네, 맞아요. 근데 언니야, 내가 뭐 네. 하나만 물어볼게. 네. 39살이면 결혼은 네. 하셨죠? 네, 결혼했어요. 근데 언니, 네. 언니 같은 사주에는 네. 원래 그 네. 시집이라는 거를 한 번을 가시면 안 되신데. 네. 근데 언니가 남자 복이 없어. 닭살도 닮았네. 남자 복이 없고. 네. 네. 남자를 만나면 왜 그 같은 것만 꼬여? 맞아요. 네. 나를 좀 사랑해줄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지 할 짓 좀 잘하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네. 왜 고생 언니만 고생해? 맞아요. 닭살도 그리고 언니가 네. 3년 길어야 4년 안짝으로 언니가 한번 네. 고비가 있으셔야 돼. 3-4년짜 언니가 고비가 있으셔야 돼. 어떤 고비요? 죽을 고비요? 그러니까 언니가 말하자면 네. 내가 진짜 네. 현실에 있어서 도피하고 싶고 살고 싶지 네. 않고 네, 저 맞아요. 가슴을 막 이렇게 때리면서 네. 막 이렇게 네. 힘들었어야지가 맞대. 네, 근데, 맞아요. 근데 네.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자기 왜 눈물이 나지? 왜? 언니 그때 뭔 일이 있었어? 언니가 친언니가 자살을 했어요. 저랑 같이 있다가. 근데 네. 근데 그 언니도 진짜 복없게 살았다, 그치? 네, 맞아요. 언니. 네. 왜? 언니 진짜 고생 많았겠다. 근데 왜 언니가? 네. 그러니까 이 언니는 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니 본인을 말하는 거야? 네. 왜 언니가 네. 내 언니한테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왜 들어? 제가 언니랑 같이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언니가 저희 아파트 맞은편에 가서 투신자살을 했어요. 제일 높은 데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언니랑 뭔가 실갱이가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실갱이가 아니라 서로 네. 사는 거에 대한 되게 이렇게 후회막심한 네. 것도 있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네, 이런 거 있지? 왜 그런... 그래서 내가 죽니 언니가 죽니 막 서로 아침에 저는 언니가 정말 우울증이 있어서 그럴 줄 몰랐죠. 그래서 서로 언니가 죽니 내가 죽니 하다가 진짜 되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우울증이 있고 언니가 그래서 근데 언니가 그러니까, 그날 바로 저녁에 그러니까 언니가 거잖아. 내 네. 언니를 못 지켜줬다는 거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지. 자괴감도 있고. 네. 막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어? 네. 우리가 뭐가 맞아요. 못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며, 네. 왜 이런 맞아요. 걸로 우리 똑같은 자매끼리 왜 똑같은 일을 겪어야 돼? 라는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네, 맞아요. 남자복이 둘 다 없었고. 정말 똑같았어요. 그 언니도 고생고생만 네. 하고 살았지 네.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대. 네. 근데 지금 하는 말이 들리는 말이 네, 네 잘못이 아니야. 응? 네 잘못이 네. 아니래.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네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금 그러고 네. 이 언니 네. 가는 끝에다가 집안에 상문이 또 하나 났어. 맞아요. 엄마가 작년에 또 자살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네. 네, 제 생일, 그러니까 제 생일날 그때쯤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년에 결혼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그날이 제 생일날 딱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또 이제 엄마가 자살을 하셨다고 빨리 오라는. 근데 너무 사랑했나 보다. 엄마가 네. 너무 사랑했나 봐. 엄마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니를 너무 많이 사랑했나 봐. 언니한테 되게 네. 많이 의지를 했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엄마 요즘 우울증이
집이 너무 심하셔서 초등학교 때도 맨날 자살한다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엄마가 네. 어떻게 보면 언니한테 네. 되게 의지 많이 하고 내 남편이자 내 네. 진짜 뭐 배우자이자 오빠이자 뭐 내 딸이자 뭐 이런 게 다 모든 의미가 포함이 됐었나 봐. 네, 맞아요. 그랬던 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엄마가 네.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야. 순간에. 네, 맞아요. 언니랑 엄마랑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 언니는 지금 네. 내 친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엄마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왜 네. 언니가 엄마한테 조금 원망하니 네. 원망을 했었던 적이 있었대. 네, 왜 맞아요. 비교 대상처럼 언니와 나를 좀 비교하듯이 이렇게 했었나 봐.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언니가 이제 엄마한테 조금 언니가 가니까 저렇게 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솔직히 싫었어, 언니 속마음으로서는. 네. 안쓰럽기도 했지만. 나 미웠어요. 솔직히 미웠대. 언니가 맞아. 낮에 이제 그 자살한다고 소동 벌였을 때 병원에 실려왔는데 엄마가 언니를 위로하진 않고 내가 거기 안성에 원룸 가가지고 원룸 있었거든요. 엄마 건물이 저희가 거기 가서 농약 먹고 자살해 버릴 거라고 하고 언니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언니가 막상 죽으니까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게 그 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언니가 아니 그때 언니한테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좀 안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 잘못은 아니래. 네. 언니 네. 잘못 아니니까 이제는 네. 그 죄책감에서 네. 좀 이렇게 벗어나서 정말 내 즐거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네. 언니도 남편이라는 사람을 네. 너무 의지하지 마셔. 언니도 아시잖아? 네, 저 의지 안 하고요. 믿지도 않아요. 그냥 네. 언니는 언니 독고다이로 언니가 네. 나 하나 보고 그렇게 사실에 그게 네. 당부의 말이야. 너무 못 아껴줘서 미안하대. 못 아껴줘서 미안하대. 이건 엄마의 말인 것 같아. 못 아껴줘서 미안하고 네.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네. 안 봤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언니 하시는 일 끝에다가 네. 그냥 도와준다는 말은 남기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언니 힘내요. 네. 어떻게 살았어, 진짜.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애 때문에 자꾸 살아요. 두번 이혼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치. 애 보고 살아요. 맞아. 언니 강인한 엄마 되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서 너무 잘 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요. 네. 힘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